여기 칭다오 깡패 바닥이 판도가 뒤바뀐 거야. 하지만 그 맞은편에 앉아있던 까오저젠 콧방귀도 끼는데 싸움을 뭐 대가리 수도 한답니까? 형님, 저한테 20명만 주면 저것들을 싹 다 무릎 꿇리겠습니다. 이 까오저젠이 강호에서의 호칭은 소패왕인데 그 진나라 시기에 서초패왕 항우가 있었다면 이 90년대에는 소패왕 까오저젠이 있다는 건데 나중에 리정광이 이야기에서 이 소패왕이 활약 또한 기대하셔도 좋은데 그렇게 다들 모닝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. 이 딸가당 딸가당 이 부하놈들이 밥을 먹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 몸에 지니고 다녔던 사시미 칼을 떨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 30명이라뇨. 대가리 수가 많다 보니 또 실수도 많겠는데 하지만 그들은 별로 신경도 안 썼고 이 식당에서도 감히 신고를 못하지만 말입니다. 네, 하지만 그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은 왜 못하겠습니까? 어차피 다시 이 식당으로 올 일도 없겠는데 말이죠. 요 몇몇 손님들이 나가서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. 그렇게 배불리 다 먹은 리정광 일당들은 다들 우르르 몰려 나가서는 이 건들건들 거리며 맞은편의 호텔 쪽으로 걸어갔었다고 하는데 와다! 저것들인가? 에이, 그 베이징에서 왔다는 것들이 하지만 보통은 두 조직이 만났으면 서로 딱 대치를 하고는 얘기나 좀 나눠야겠죠. 하지만 이 리정광 무리들은 글쎄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 안으로 쭉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겠냐고요. 너희들 대가리 저 제일 꼭대기 층에 있다며. 여기 쪼무레기들은 싹 다 비켜라. 그 닐리 측의 놈들은 다들 산둥다한이라고 그 산둥성 특색이 커다란 덩치 나그네들이었었는데 아니 그래도 맥없이 줄줄 밀려서 들어오는데 네 뭐 총을 겨누거나 칼을 빼들지도 않고 말이죠. 그렇게 안으로 쭉 밀고 들어가서 엘리베이터까지 오르자 리정광이 싱겁게 웃으며 담배 한 모금 깊게 깊게 들이빨더니 이 밖으로 툭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것들은 겁대가리 같은 게 없다니? 이 문어구를 지키고 있던 놈들이 이득 뿌드득 가는데 하지만 곁에 놈이 얘기하는데 괜찮다 어차피 저 위쪽에 지금 30자루의 산탄총이 큰 형님을 지키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단?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이 문어구나 잘 지키고 있자. 저것들 한 마리라도 도망 못 가게 말이다. 이 엘리베이터는 제일 꼭대기 층에까지 올라갔고 이 띵 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말입니다. 네, 이 제일 꼭대기 층에도 한 50여 명이 나그네들이 틀어막고 있었는데 이거들은 이거 그냥 딱 봐도 거의 다 산탄총을 거머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리정광 측은 총 합해서 10자루도 안 되는데 말이죠. 이 그 엘리베이터 딱 맞은편에는 니엘의 사무실과 직통되어 있었고 네, 이 두 큰형님이 드디어 처음으로 서로 얼굴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 오호 전할 리정광이라 바로 이렇게 생긴 놈이었었나? 그 니엘레이라는 놈은 얼굴이 싸늘하고 웃음기 하나 없는 한편 이 리정광은 다른데 항상 느긋한 웃음을 짓고는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오 자네가 바로 니엘레이요? 자 내는 리정광이요 하고 악수를 척 건넸는데 리정광과 자다이가 좀 비슷한 스타일인데 셸리 허빙이라고 먼저 예의를 갖춰주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 주먹이 나가는 스타일 말입니다. 이는 우리네 예의를 제일 중요시하는 한반도 백이민족의 특색이 아니겠습니까? 하여 조선족인 리정광도 항상 먼저 예의를 차리는데 말입니다. 하지만 그 니엘레이라는 놈 코숨을 치더니 딱 그냥 앉은 채로 그 리정광이 손을 툭 쳐버리는 게 아니겠냐고. 이 니엘레이랑 쪼에나니 또 좀 비슷한 스타일이 또라이들인데 하지만 그래도 리정광은 이 여유를 잃지 않았었고 그래 내 아우들은 어딨어? 라고 묻는데 그러자 니엘레이가 손짓을 쳐 보내자 이 부하놈들이 정훈관과 주칭화를 끌고 나왔는데 말입니다. 네, 이 둘은 구두발이 마구마구 짓밟혀서는 곳곳이 푸드팅팅하게 부어올라 있는 게 아니겠냐고요. 그러자 정훈관아 주칭화야 뭐야? 너희들 꼬라지가 왜 이래? 리정광은 그나마 냉정한 성격이지만 이 곁에 놈들은 아닌데 이 텐둥쉬가 가서 두 의형제를 데려오려 하는데 앞에 짱웬이란 놈이 척 나서면서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런? 그 텐둥쉬가 짱웬이 멱살을 잡아들어서 확 미치려고 하는데 잠깐만
그만해라 동시 리저광이 한마디 했어야 이 멈춰섰다고 하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이 멱살을 잡혔던 장위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뭐시여 감히 내 멱살을 잡아? 야들아 뭐하니? 예! 이 50여 명이 나그네들이 32여 자리 산탄총을 빼들고는 그 자신들을 조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말입니다. 뭐야? 함하게? 너네 지금 막 하겠다는 게야? 이 리윈이라 놈이 총칼을 빼드는데 이 짱웬이 휘둥그레해지는데 너 이놈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니? 어? 내 맞니? 이 짱웬도 키가 작은 축에 속하는데 그 자신보다도 더 작은 이 리윈이 이 어디 저쪽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냐고. 차차 그러한 꼬라지를 쭉 지켜보던 니엘레이가 그제야 의자에서 척 일어섰다고 하는데 어이 리정광이 40만 위니야 아니면 내 앞에서 꿇게 너 하나만 골라봐라. 그 하얼빈 제일 폭군이 내 앞에서 꿇으면 40만 위에 넣지 쳐주지 뭐 어찌게. 네 그러자 말입니다. 요 어린 놈이 이렇게도 까부는데 리정광이 더 이상 참아주겠습니까? 이 다짜고짜 뚝 하고 주먹이 날아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얼빈 제일 주먹이라 호칭이 그게 어디 그냥 얻은 거겠습니까? 그 니엘레는 한 방이 뒤로 툭 튕겨 나갔었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이 한참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형님에 그러자 이 곁에 짱웬이 가만히 있겠냐고요. 짱웬이 그 리정광한테 주먹을 하나 땅 하고 날리자 우와 이 텐둥쉬라는 놈이 아예 짱웬을 확 들여다가 밑으로 뚝 박아버리는 거였다고 하는데 이 텐둥쉬는 덩치가 그냥 좋은 개가 아니고 전에 유도 선수였었거든요. 이런 그러자 곁에 다른 부하 놈들도 달려들려고 하는데 이 갑자기 아래 턱 쪽이 따끔해지면서 뭔가 두드르 흘러내리는데 네 그건 바로 리윈이었었는데 리윈이 키도 작고 요 덩치도 작잖아요. 하지만 이놈이 칼을 날리는 솜씨는 그야말로 빨랐었고 다른 놈들은 보통 이 어깨나 하체를 찌르잖아요. 하지만 이 리윈이라는 놈은 전문 그 상대방이 턱 밑을 이 쿡쿡 쑤셔준다고 합니다. 이러한 거는 이 힘이 조절이 매우 중요하고 조금이라도 잘못 쑤시면 사람이 죽는데 말입니다. 하여 리윈 이놈이 칼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겠는데 하지만 그제야 니엘레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났었으며 이 양복을 확 벗어버리는데 하지만 이때 리정광이 확 덮쳐들었으며 이 둘이서 뒤엉켜서 부둥켜 안고는 서로 주먹은 날려대는데 그럼 여러분 왜 그 영화에서처럼 멋있게 이 먼 거리에서 막 격투기로 날리지 않냐고요? 이런 것이 바로 리정광이 싸움을 잘한다는 건데 리정광이 붙어라 라는 목소리와 함께 이 리윈이고 텐둥쉬고 다들 짱웬이고 류이고를 이 부둥켜 안고 싸우는 게 아니겠냐고요.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러겠습니까? 네, 이 상대방 놈들한테는 지금 32호자루의 산탄총들이 있잖아요. 이러할 때 서로 떨어져서 멋있게 경투기를 하게 되면은 이 상대방 놈이 산탄총을 쏠 수 있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이렇게 뒤엉켜서 싸우게 되면 같은 편이 맞을까봐 못 쏘잖아요. 그러면 이 부하 놈들은 서로 뭐 하고 있었을까요? 여러분 이러한 데서 어떠한 대가리가 있으면 그 밑에 놈들도 똑같이 따라간다는 건데 리정광이 데려온 놈들은 실전 경험이 별로 없는 놈들인데 근데 만약 이때 대가리를 서는 놈이 흐물흐물 물러터지면 이 아래 놈들은 더더욱 찔 쫄겠는데 말입니다. 하지만 대가리들이 멋있게 밀고 들어가니 와 이놈들도 다들 용기를 내서 이 칼총을 쳐대는 게 아니겠냐고요. 그렇게 불과 2분도 안 되어서 다들 물러나라 이 너희들 대가리를 살리겠으면 말이다. 네, 그 리정광과 니엘레 쪽에서 승부가 나왔었고 니엘레가 패하여서 리정광한테 잡혔었다고 합니다. 어찌게? 에? 너희들 대가리 모가지가 날아가도 괜찮니? 에? 그럼 들어와라! 들어와 보라고 이것들아! 리정광은 그 아까의 항상 웃음을 느긋하게 짓고 있던 그 리정광이 아닌데 그러자 이 니엘레도 아무런 얘기도 안 했다고 합니다. 둘이 1대1로 힘싸움을 했었는데 뭐 이기겠는데 어떡하냐고요. 그렇게 저쪽에 묶여있었던 저훈광과 주칭화도 구해내고 그들은 이 니엘레 모가지의 칼을 대고 함께 나왔었다고 합니다. 이어 자신들이 차량에까지 오른 리정광이 떠나면서 니엘레한테 한 칼 안 해놓냐고요. 네 그러한 건 양아치나 하는 짓이겠죠. 그 니엘레 엉덩이를 콱 차서 냅다 꼬꾸라지게 한 뒤에 붕 하고 출발을 했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말입니다. 이 일은 그냥 이렇게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? 네 어딘도 없겠는데 이러한 찐깡패 놈들은 어느 한쪽이 무릎을 꿇던지 이 다리 몽둥이가 부질러져야 끝나겠는데
뿡뿡 니네 측이 차량들이 금방 도착을 해서 니네를 태우고 또 출발을 했었다고 하는데 야들아 내 니네 이제껏 이러한 수치는 또 없었다. 저 베이징의 것들은 무조건 잡아 죽여야 된다 알았니? 다들 무조건 쫓아가. 그렇게 뿡뿡 수십 대 차량들이 그 리정광 일당을 쫓아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 리정광과 니엘레 어느 한쪽이 무릎을 꿇던지 아니면 다리 몽둥이를 잃어야 끝날 것 같은 이 전쟁 과연 어떻게 계속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.